배우 박혜진이 자신을 괴롭혔던 악플러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앞서 박혜진은 악성 댓글로 인해 가족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들을 고소해 강력 대응에 나섰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악플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했다는데요. 평소 한국과 중국으로 가며 남모를 선행으로 훈훈함을 안긴 그가 악플러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또 한 번 좋은 일에 앞장서게 됐네요.